자, 이제 이번 시간 알아볼 거는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해서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물질이라는 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혼합물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좀 이제 볼까 해요. 자,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자, 순물질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좀 순수하겠다. 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고요. 혼합물이라고 하는 건, 혼합이니까 서로 섞여 있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뭘 비교해 볼 거냐. 자, 하나는 증류수. 하나는 증류수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닷물. 자, 증류수와 바닷물을 비교해 볼게요. 자, 증류수는 말 그대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순수한 물이야.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식. 자, 순수한 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H2O.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와 수소가 결합한 이런 형태로 되는 걸 증류수라 그래요. 다른 게 섞여 있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자, 바닷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바다에 있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닷물은 물과, 여기는 물에다가 여러 가지 염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물 속에 녹아 있는 물질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는 짠맛 나는 소금, 자, 염화 나트륨이라든지, 아니면 뭐 염화 마그네슘이라든지, 혹은 황산 마그네슘. 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더라. 뭐 이외에도 뭐 플러스 알파에서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자, 바닷물은 이러한 염류들이 동시에 이제 섞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혼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서로 합해져 있는데 섞였다라는 거잖아요. 섞여서 합해져 있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순물질과 혼합물을 정의해 본다면, 자, 순물질이라고 하는 건, 순물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건, 한 종류만 되어 있는 거. 한 종류로만 들어있는 게 이제 순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혼합물이라고 하는 건, 자,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이생 혼합물이 순물질이 섞인 것을 이야기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 자,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인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순물질과 혼합물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더 많은 것들이 이제 나뉘어져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순물질은 이제 한 종류의 물질이기 때문에, 성질이 동일하다. 자, 그래서 성질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건이 순물질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한 가지의 성질만 나타난다.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게 이제 순물질인 거고, 이제 이 순물질에서도 이제 다른 것들이 있는데, 자,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순물질의 성질은 유지가 된다. 각각의 순물질의 성질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닷물 있잖아요. 뭐 소금물로 예를 들어보자면, 소금과 물을 섞었어요. 소금과 물을 섞은 혼합물이잖아요. 이때 소금은 물에 녹아요. 하지만 소금의 성질은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되죠. 자, 소금의 성질은 유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물은 혼합물이다. 뭐와 뭐가 섞인? 소금과 물이 섞인 혼합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섞이더라도 성질은 유지가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러한 순물질은, 자,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자, 이러한 순물질은 또 이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포도수, 그리고 또 하나는 화합물.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수 있겠습니다. 구별해 보면 어떤 특성이 있느냐? 자, 호돈수 물질은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한 종류다. 자, 원소가 한 종류입니다. 호돈수 물질은 원소가 한 종류라서 하나의 원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을 하고 있어요. 화학결합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의 원소가 성질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성질을 나타내게 돼요. 자, 호돈수 물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본다면, 호돈수 물질은 뭐 다이아몬드. 이거는 뭘로 되어 있냐면은 탄소로 되어 있어요. 탄소. 그 다음에 뭐 산소기체. 이걸 구성하고 있는 건 산소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자, 화합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가 있냐? 뭐 예를 들자면 소금? 소금. 자, 소금을 화학식으로 써보면, 자, Na와 Cl. 자, 여기 나트륨과 염소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또 하나는 뭐 에탄올. 뭐 화학식을 써본다면 얘는 이제 C2H5OH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자, 보면 여기는 뭐도 있어. 자, 보면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여기 보면 산소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합물인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호돈수 물질은 한 종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죠. 이제 결합의 형태에 따라 좀 다른 물질로 바뀌기도 하지만 원소가 한 종류다. 이게 포인트인 거고. 자, 화합물 같은 경우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 있는데, 이게 혼합물과의 차이는 뭐냐? 아까 이거는 성질 유지된다 그랬죠. 소금의 성질과 물의 성질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는 나트륨과 염소의 성질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자, 나트륨은 어떤 원소, 어떤 금속이냐면, 자, 나트륨은 얘는 일단 금속이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데 반응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막 공기랑 만나면 막 부급을 끓습니다. 물에 넣으면 막 불나서 폭발해요. 그런 금속이야. 한편 염소는, 얘는 염소기체 어때? 독가스야. 염소 소독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염소 소독. 그만큼 이제 살균 효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시면 그냥 폐에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닿으면 위험하고, 얘도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닿으면 위험해요. 근데 둘이 만나서 만든 소금은 먹어봤자 짠맛밖에 안 나요. 그러듯이 본래의 성질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기 있는 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수소랑 산소가 결합해 있잖아요? 수소 불되면 터집니다. 산소 불되면 활활 타오르게요. 근데 이 둘이 만난 물은 어때? 불을 꺼버리죠. 이러듯이 본래의 성질에서 이 화합물이 되면 완전히 다른 형태의 성질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 화합물은 특히나 결합하는 형태에 따라서 그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 원소의 종류, 어떤 원소가 들어갔느냐, 그리고 이 원자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물질이 되더라. 심지어 동일한 원자의 개수를 가지더라도 결합구조에 따라 다른 성질을 가지는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건 이제 차차 알아가 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혼합물이에요, 혼합물. 혼합물. 혼합물은 간단히 알아보자면, 자, 고르게 섞여 있으면 균일. 결합 비율이 여기 쬐끔 떼보고 저기 쬐끔 떼봤더니 결합 비율이 달라요. 섞여 있는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이런 거는 불균일입니다. 자, 균일은 고르다. 고르게 섞여 있다. 섞인 비율이 같으면 균일. 고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태를 좀 본다면, 자, 혼원소 물질 같은 경우는 같은 종류의 원소들이 이렇게 이제 결합해 있는 형태. 이게 이제 혼원소 물질이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합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형태의 원자, 원소들이 이제 섞여 있는 형태. 요게 화합물. 그 다음에 균일혼합물 같은 경우는 뭐 동일한 공간에서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렇게 고르게 섞여 있다. 결합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히 섞여 있으면 균일. 그 다음에 섞여 있는데 뭐 한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고 뭐 이쪽으로 좀 섞여 있고 뭐 다시 이쪽으로 좀 섞여 있고 이렇게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불균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어요? 자, 뭐, 이제, 아까 이제 순물질 같은 경우도 이제 종류를 봤기 때문에 균일혼합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얘는 공기. 공기는 이제 뭐 산소, 질소, 뭐 다양한 것들이 이제 섞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소금물 이런 것들이 이제 균일혼합물이 되겠고, 자 불균일혼합물 같은 경우는 뭐 흙탕물 물이라거나 뭐 암석 이런 것들이 불균일혼합물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순물질 혼합물을 한번 구별을 해보았습니다.